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살아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구절에 두번 나오는데 오늘 생명의 삶 제목은 가정과 공동체에서 복을 상속받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만드신 큐티 책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번 밖에 그것도 한 절에서 나오는 건데 복을 상속받는 비결이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복이 조금 다름을 느낄 수가 있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남의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것이죠. 그것만큼 복된 만남, 다른 만남은 다좀 그렇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 예수님을 만난 게 만남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릴적 만남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없습니다. 첫 만남은 우리가 태어날 때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특별히 한국 분들은 애지가 나지 않으면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 친구 등.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택하며 만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는 성년이 돼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에게는 선택적 만남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것을 보통 결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을 가리켜 일륜지대사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뭐 유교적으로 얘기하면 관농상제의 일륜지 대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네개 중에 가장 큰 대사가 있다고 한다면 결혼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륜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일을 일륜지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결혼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일일까요? 그것은 결혼을 통해서 내 인생에 결혼 이후로는 그 사람과 더불어서 평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필요한 사람들을 남기고 또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내가 하기에는 부족한 것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혼이 만남의 가장 큰축 축복이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죠. 결혼하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 당신을 만난 거야. 라고 말하는, 뭐, 그냥 뭐, 화가 나면 뭐, 별소리를 다 하죠. 그때 내 눈이 분명히 삐었어. 눈이 돌아갔던 것 같대. 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본인, 본인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분의 상대방도 그 얘기 들으면서, 나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을 안할 때가 많아요.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눈이 삐고 눈이 돌아가야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처음 만나 상대방을 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사람을 알아가기 전에 마음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단점 절대로 안 보입니다. 단점 안 보고 장점만 보이고요. 단점마저도 장점으로 보여요. 늘 늘씬 늘씬한 긴 다리 남자만 보다가 짧은 다리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특별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 특별하다. 싸가지 없이 말하는 거는 솔직하다. 예의가 없는 행동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당당함이 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디를 가면 대체로 단점부터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장점만 보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장점이 먼저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상 결혼을 하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정말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리 짧은 게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보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는 데라고 하는 그막 던지는 솔직함이 사람의 소관을 얼마나 뒤집어 놓는지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무례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과 부부가 돼서 식당이나 어느 모임에 가면 그 분이, 그 상대방이 혹시나 무례하고 함부로 얘기할까봐 늘 상대방은 조마조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안 가게 하려고, 안, 안 갈라고 그러고, 갈라고 하면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착한 것은 무능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착해서 이렇게 양보를 하면 왜 병신같이 자기 먹을 것도 못 챙기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양있게 말하는 걸 어떨 때는 이렇게 살아봐야 당신의 그 가식적인 모습을 사람들이 알텐데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멀어 결혼하는 것이 맞고 사실 결혼한 다음에는 한 눈에 반하는 게 아니고 두 눈을 감아버려야 되는데 결혼한 다음에 삐 눈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획가닥 뒤집어진 눈을 정상으로 돌리면 그 다음부터는 단점이 보이고 상대방을 보면 느껴졌던 일어나는 그 호르몬도 멈춰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 잘못된 만남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된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다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격이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래요. 자기의 형편과 생각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문드지 목사님 요고세 개의 어, 뭐죠 스위치 중에 중간 거를 조금만 내리면 뒤에게 불이 깜빡거리질 않아요. 조금만, 중간 거를 조금만 내려주면 좀 어두워도, 네. 이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미니.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얘기를 들으면 열받는 여자분들이 있죠.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야 순종하지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내 인생은 저 남자를 만나면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면서 이 남편에 대해서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은요. 여자가 순종할 때 자기가 이 여자에게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것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사람은 아니다라고 분명 느낍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이 그렇게 존중 받지 못할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격이 별로라는 걸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자신을 존중해주고 사랑하면 순종하면. 아, 우리 집사람이 나 때문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라고 하며, 설령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때문에 죽게로 돌아온다. 이게 그 말씀이라, 한국에 정말 그 포악한 남편들하고 살면서도, 이 말씀 붙들고 남편이 죽게로 돌아오는 간증이 이 말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사람한테도 순종을 하는데, 보기에 멀쩡한 사람에게 순종 안 하는 건 정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남편분들이 왜 아멘을 안 하시냐라는 거예요. 하... 베드로서를 읽는 아내들은 누구보다도 더 똑똑한 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었겠습니까? 당시 로마 시대의 가정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는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보다도 더 사악했어요. 그때 바람을 안 피는 유부남이 없었고 유부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흔하디 흔한 시대였어요. 로마의 귀족들의 삶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음란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믿는 가정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가정을 통해서 성윤리와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남자랑 살아? 라는 얘기를 들을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섬기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끼리 밥 먹으러 갈때 이쁘게 꽃다장하고 가시나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그냥, 그냥 들고 나가지. 마켓 갈때다 대충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온갖 치장을 다 하고 갑니다. 안 뿌리던 향수도 뿌리고 그리고 나갑니다. 건 모양은 배우자가 아닌 잘못된 만남을 만날 때는 잘 치장하고 가는데 하나 준비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의 준비는 못합니다. 잘못된 만남은 외모만 치중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의 가정의 아내는 내면을 가꾸려고 애를 씁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씀이 교회 나올 때도 대충 읽고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면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화장하지요. 우리는 화장뿐 아니라 우린 분장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장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우리는 화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변장을 해. 그런데 그게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변장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에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모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봐줘, 나를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 숨은 사람이거 숨은 마음, 이거 속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각구라 하시는데 온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온유라고 하는 뜻은 야생의 짐승이 길들여져서 온순한 것을 온유라고 하잖아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힘든 남편이 온유한 사람이 아내라고 한다면 기대고 싶잖아요. 자기의 힘들었던 얘기를 다 얘기를 해도 받아줄 것 같잖아요. 가정이 남편이 집에 들어가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축복이 아니겠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도살장 같이 들어가는 것 같다면 어떡하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처음 태어날 때 금수저로 태어나는 게 복이에요 부모 잘 만나는 것, 배우자 잘 만나는 것, 모잘 만나는 것, 좋은 환경 만나는 것 이게 다 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앞으로부터 시작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나로부터 너희에게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편을 존경하고 품으면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사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라 성격 장난 아닙니다. 사라 진짜 읽다 보면 성격이 얼마나 못된 여자인지 느껴지잖아요. 본인이 아이 못낳아서 하갈 들어가라고 했는데 임신하니까 매지를 해서 내쫓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일이 본인 내하고 산게 그래도 십여 년이 넘는데 이삭 태어났는데 아이 놀린다고 그 하갈하고 이스마일 내쫓으라고 하면서 내쫓는 여자잖아요. 성격이 보통인 여자가 아니죠 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는 철저하게 순종적이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냐 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친했는데, 주라고 친할 위인이 못 돼요. 아니, 이 세상에 자기 아내와 이방 나라에 가서 자기 와이프가 이쁘니까, 자기 와이프를 가리켜 제 누입니다. 이 이렇게 말하는 남자, 우리 귀에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거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위험할 때는 내 안에 가져가세요 라는 말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자식을 못 나오니까 내몸좀 갖고 동침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당신을 두고 어떻게 그러냐고. 내가 당신을 두고 어떻게 내가 나보고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느냐라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남자 들어가잖아요. 뭐 이런 놈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주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6절에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씀을 사라가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밀에 동의했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고요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서 내려왔을 때 있었던 과정을 아브라함이 혹은 아들이 엄마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들을 죽여 바치려고 했다고 할 때, 그 남편이 한 일에 놀라지 않고 이해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놀랍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했던 어떤 결정에, 그 일에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백했다라는. 만약에 가정이 이렇게 되면 이 가정에 은혜가 흘러가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은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일 행복한 것이 온유한 아나 옆에 있는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자꾸만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한다. 그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내에 대해서는 여섯 절이나 이야기하는데 남편에 대해서는 딱한 절만 이야기합니다. 이한 절이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고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이단 중에 하나가 근오시스라고 있었거든요. 이 근오시스는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지식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아내에 대한 지식을 알려는 거, 우리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아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이것들을 좀 아내에 대해서 알라라고 이해하기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것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어서 내 옆에 주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깊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깊은 지식, 그 사명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으면 아내가 온유하지 않더라도 바깥으로 돌 수가 없지요. 그 여자 그런 여자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귀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여기 있는 이유는 어쨌든 그 여자가 그 아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배필로 만들어 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이 결혼에 주신 그 사람, 배우자에 대한 생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자꾸 붙들고 그 지식을 붙들면 그래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사명을 붙들어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불편해지면 남편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기도가 막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순종하면 그래도 따라와서 억지로라도 기도하는데요. 이 아내하고 상대가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남편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오래전에 제가 집사람을 정말 미워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미워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에게 제발 주일날 예배당에 갈 때는 나를 좀 제발 좀 내버려둬라. 그차 안에서 제발 좀 잔소리 좀 하지 마라. 내가 조금 거칠게 운전해도 교회 갈 때만큼은 제발 좀 입을 좀 다물로 다워 내가 당신하고 싸우고 예배당에 가면 내가 말씀 전하는데 기도하는데 내가 좀 장애가 있으니까 당신 마음에 조금 안 들더라도 끝나고 좀 얘기해 줘.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모자란 사모님들이 내가 당신의 영 역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지금 충고하는 거라고 당신 제발 실수하지 말라고 내가 교회 가기 전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자란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모르든지.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셨던 목사님 계세요. 아, 요즘은 그냥 뭐 테레비만 틀어도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이름을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요. 저와 집사람하고 아주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관계였고,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있을 때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을 초청하면 선교대회라는데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던 분이에요. 지금은 테레에 보면 이제 퉁퉁한 잘생긴 목사님인데, 아이 분이 대학 다닐 때는 별명이 테리우스였어요. 그 캔디에 나오는 테리우스라고 하는 정말 조각 같은 남자가 있는데,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어, 신학을 했어요. 더군다나 순보음교회 전도사 였어요 얼굴 잘생겼죠. 키가 80몇 대죠. 학교는 고려대 나왔죠. 뭐, 이 완벽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자매들이 그냥 꽉꽉 들어차는 거예요. 결혼하는 자매들이 그냥 계속 부르는 건그 이름이었어요. 주여, 이 자자자, 이 자자자, 뭐 이렇게. 근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말없는 분하고 결혼을 해야 좋겠다 싶어서 청년부에서 가장 말없는 자매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 말없는 자매가 남편이 너무 잘생기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매만 만나고 이렇게 상담하고 돌아오면 전도사님 괴롭혀, 그 자매 괴롭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하다 포기하고는 스위스에 성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그게 나 외국 사람이니까. 근데 외국 사람은 외국 여자들 눈에는 그 잘생긴 동양 남자가 뭐못생기게 보입니까? 어쨌든 만나면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또뭐 외국 여자들은 뭐 굿모닝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오면 그래갖고 너무 괴롭히는데. 목사님이 정말 몇년 동안을 기도하셨대. 하나님, 우리 집 사람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발 좀 우리 집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안 변화시키시더래. 이제 아기 바치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안 변화시키실 거면 제발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여자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으니까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근데 진짜 이렇게 기도하니까 엠브란스 소리만 나면 자기 집 쪽을 바라보게 되더래요. 어, 집을 바라보게 되더래요. 혹시 죽지 않았나 싶어서. 그 삶이 지옥 아니겠어요? 아내가 죽기를 바라는 성교사 남편.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이죠. 누구를 만났는지 그냥, 노, 그냥 해묻고 쫓아다니고 전화기 확인하고 다 미치는 거죠. 근데 견디지 못해서 막, 하나님께 그럼 어떡하다는 얘기냐라고 말씀하실 때 음성이 들렸대요. 나도 네 집사람 어떻게 못한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그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면 하나님 바꿔버려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성격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성령의 열매로 감춰지는 거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지, 그 속성이 바뀌겠습니까? 그 말씀 듣고 울다가 하나님 그럼 내가 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7, 8년이 되도록 생기지 않던 애가 계속 연년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모님이 애들한테 지쳐서 남편 보고 제발 들어오지 말래 하나님이 주신 그노시스 내 안에는 나도 어떻게 못한다 네가 바뀌면 안 되겠니? 이거 막 정설 같은 얘기지만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변화더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성경에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죠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남편도 돕는 배필입니다.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꼭 머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자르라고 하는 시부려를 쓰는데요. 머슴에게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도 써요. 하나님에게도.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돕는다라고 하는 말을 쓸때이 아자르를 쓰세요. 신명기 33장 29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라고 할 때, 돔때 아자르. 시편, 시편, 시편 14절에 주는 벌써부터 고아들을 도시는 우 이신이다 할 때도 아자르를 사랑하였습니다. 즉, 야, 너희하고 결혼하는데 얘가 좀 모자르다. 그거는 네가 채워줘라이 의미예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여자분들에게 많이 얘기하는데 남자하고 여자가 만들어진 머티리얼이 다르죠 남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훨씬 강해요 위험한 일 박치면 아이들 보호하겠다고 뛰는 건 여자래요 남자들은 그거 잘안 한대요. 근데 이 흙이, 이 먼지 같은 남자가 언제 사람 부시래요? 흙은 물을 만나면 그때서야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눈물로 빚어가는 거예요. 서로를 도울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일어난다는 라 것입니다 8절부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복이 흐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되게 은혜로운 말이지만 쉽지 않은 말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 성경이라고 그냥 막 써놓으면 되느냐? 이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겸손하며 이건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마음을 갖겠어요. 겸손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일반적인 세상 가운데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이것만 가져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 안 만들고 친하게 지낼 수만 있으면 그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 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욕을 행한 사람에게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비로줘라 라고 하고 명령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나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전도 갈때 어느 집에 가면 먼저 복을 빌어줘라. 그 복을 빌어주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이 우리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질한테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악질한테 복을 빌라고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악한 사람에게 복을 빌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복을 안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복을 빌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시는 그 자유와 그와 더불어서 은혜까지 주시고 복까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면 그분이 복다 가져가요. 나한테 올게 별로 없어요. 그러지 않은 분들에게 복을 빌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복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죠? 기복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냥 덮어 놓고 복을 달라고 하는 건 기복 신앙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했던 그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복을 구하는 게왜 기복 신앙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위하여 혹은 내 경제적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기복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는 나는 거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게 기복 신앙이에요? 단순하게 덮어 놓고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성경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에 대해서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셨는데 축복하고, 마지막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자식도 없고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할 때, 특히 우리에게 못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 막힌 담이 혹시 있어요? 자녀 가운데도 아이들이 크면 막힌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풀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그 담을 허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축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담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복귀 통로도 끊어버린다는 라 거예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사람들, 가족, 배우자, 자녀들, 혹은 사위, 혹은 며느리,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하며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하고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하겠고요 우리 마음껏, 나에게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시간에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축복합니다. 주님 주님 축복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사람을 더욱 더. 아끼며 나아가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아끼며 하나님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하느님,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가 부부고 가족인데 이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 그 복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진짜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재단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진짜 무례함과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며 하나님 그들이 그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오시는 주시는 그 복을 또한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주님 그런 축복된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 대게하여 주십시오 내 자신에게는 주의 말씀으로 철저하고 다른 사람들에겐 관대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들되 대기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쉽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I mean...